노원구 상계동의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합주실과 노래방, 미디어 센터 등이 설치됐는데요.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마디,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오른 학생들. 그간 숨겨놓았던 노래 솜씨를 마음껏 뽐냅니다. 가수 뺨치는 실력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넓고 멋지고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곳은 노래방입니다. 최신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네, 매우 부끄럽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매일 오겠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포켓볼,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시설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저희가 더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그갈수 있는 데라고 하면 PC방이나 그런 곳밖에 없었는데 이런 데가 새로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인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마디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각 층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선 팟캐스트 녹화는 물론 뉴스 제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놀 수 있는 공간, 마음 편하고 안전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 청소년 성장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그런 공간입니다. 부족한 놀이공간 탓에 PC방과 카페 등에서 여가 활동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